사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지금 카크닉을 하려고 온 장소인데 여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움직였던 이유는 가족이 된 친구가 있어서 그 가족이 된 친구 병원에 들려서 기본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점심을 사서 지금 카크닉 장소에 도착한 거고 일단 한번 둘러보고 자리를 잡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빼는 것 같은데? 까먹었어. 가볍게 이것만 들고 왔어요. 따뜻. 하루 아니야. 내려와. 오죽죽죽. 너무 세게 뛰지 말고. 오이차. 우와. 아주 시원하지. 오늘 오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왔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버려서 모아서 가야겠어요. 간단하게 카크닉 나온 거라 여기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랑 같이 산책도 하고 할 겸 온 거거든요. 지금 냄새 맡고 막 하느라 바쁘셔. 아, 더워. 하루 물 마실까?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저기요? 물 다 드신 거 맞으세요? 물은 다 드셨고 이제 밥을 드시면 돼요? 식사하셔야죠. 앉아. 옳지. 옳지. 먹어. 왜 손으로 줄 때만 먹어. 배고플 때 나중에 먹어. 오늘 제 밥은 요 안에다 싸왔습니다. 짜란. 그리고 짜란. 배고파. 떨어져 하루.
잘 먹겠습니다. 치즈볶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하루 밥 잘 먹네. 그 사이 다 먹었어요. 치즈 스틱. 아, 근데 치즈 스틱은 치즈가 다 굳었어요. 남은 건 여기다 넣었고요. 쓰레기 여기 또 쓰레기. 꼬리 어디 있노? 여기 있노? 이렇게 빠자. 이렇게 빠자. 안 가? 갈 거지? 왜 안 가는 척해? 하루 물 마실까? 응? 물은 다 마셨어? 더 안 마셔도 돼? 하루 껌 먹을까? 다 먹었죠? 꼭꼭 씹어먹어. 하루? 이 친구가 9월 초쯤에 공고가 올라오고 15일 정도에 공고가 끝나고 보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공고에는 하루가 2017년생으로 공고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6살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다녀오자마자 바로 이 친구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 검사를,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 없대요. 그래서 접종 항체 관련돼서 검사를 하고 사상충은 검사를 보호소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 검사증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 검사를 해보려고요. 지금 막 귀도 멀쩡하고 막 눈곱도 많이 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정상이고 피부도 정상이고 막 다 멀쩡한데 자기가 막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으면은 약간 아픈 척하고 막 이래. 근데 왜 유기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검사 받는데도 치아 보시더니 원장님이 6살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더 어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봐서는 6살이 아니야. 안 지쳐. 차도 되게 잘 타서 캠핑 다니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좀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하고 난 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석 때는 못 갈 것 같고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가려고요. 오늘 카클링 나왔으니까. 당분간 강아지들 많은 곳에 가지 말고 흙기 같은 거 최대한 걷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검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진짜 산책은 가벼운 산책 정도 위험하지 않는 대로 돌바닥으로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바닥으로 다니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잘 되는 애가 왜 유기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 정도만 산책하고 여기에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 멍 때리고 하루랑 바람 좀 쐬고 오늘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좀 짧게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제 가족이 된 하루를 소개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루 캠핑 가기 전에 연습 삼아 파크닉을 이렇게 나왔던 거라서 영상을 좀 짧게 찍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말 캠핑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잘 쉬고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캠핑을 나가서 하루랑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자고 계속 보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